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캐니와이님이 질문 형식으로 남겨주셨는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캐니와이님 부탁드릴게요. 교대 근무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출근이라고 하셨죠? 다음 주 화요일. 화요일 출근이고 3주 2교대. 중소 음료회사 QC로 근무한다고 했죠? QC 신입사원으로 근무. 맞죠? 자, 캐니 와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 님이 대화에 좀 참여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야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캐니 와인님 대화에 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주 2교대가 뭔지는 아세요? 3주 2교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 알고 계세요? 어떤 로테이션대로 가더라? 뭐 이런 건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가신대요? 이게 얘기 들어봐야 돼. 제가 아는 대로라면 이렇게 가기 쉽은데 주간 4일하고 이틀 쉬고 야간 4일하고 이틀 쉬고 주간 4일하고 이틀 쉬고 야간 4일하고 이틀 쉬고 아마 이렇게 갈것 같은데 보통 3주 이게 되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화요일에 출근이면 화수 목금 주간하고 토일 쉬고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야간하고 금토 쉬고 다시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주간하고, 목금 쉬고,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야간하고, 이틀 쉬고, 이렇게. 제가 아는 3주 2교대는 이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역시 맞네. 그럼 뭐가 이제 두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출근하기도 마음 먹었고, 한데, 뭐가 두려우신 거야? 본인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궁금하고 두려워하는 거. 빡세요. 저거 쉽지 않습니다. 아, 나이가 좀 32. 나이도 있고 또 교대 근무가 처음이라서 그럼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사회생활이 처음은 아니잖아, 맞죠? 사회생활이 처음은 아니잖아. 생초자는 아니잖아요, 맞죠? 이게 교대 근무가 처음이라는 거지. 사회 시작을 이걸로 처음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 맞죠? 고무진이요? 주간근무? 아,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 아, 통신 건설 쪽에 근무했는데 페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일단은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아마 기본 근무가 잔업 포함해서
12시간씩일 거예요. 12시간씩. 그러니까 12시간씩 근무할 거예요. 잔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12시간씩. 아마 일하는 동안은 개인 시간이 나지 않을 거예요. 아, 하나 더 물어볼게요. 회사가 집이랑 몇분 거리예요? 회사가 집이랑 몇분 거리? 지금 사는 거 하시고 있는데 근처에 개인 사택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개인 사택. 그럼 개인 사택 이것도 물어봤습니까? 개인 사택이면 아파트일 텐데. 아파트 이것도 물어봤어요? 개인 사택이 아파트인지 원룸인지 물어봤습니까? 아파트인지 원룸인지. 그리고 몇 명이서 생활하는지. 한 방에 두 명이 생활하는지 아니면 1인당 한방 하나씩 쓰는 건지 이거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집이 두개 있다고요? 저희 가족 집. 아, 그러니까 그 케니님 집이 두개 있다고요? 야, 부자네. 그러니까 그 말이네. 그러니까 집이 1시간 거리 집 하나 있고 개인 사택으로 된또 가족 집 가족 명의로 된집 하나 더 있고 맞죠? 아, 출퇴근 거리 10분. 차로 10분.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나쁘지 않다고 봐요, 케네님.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12시간씩 아마 근무할 거예요. 12시간씩. 거의 무조건적으로 12시간씩 근무할 거예요. 중소기업만 잔업이 무조건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무조건 12시간. 12시간씩 아마 근무하셔야 될 겁니다. 그두 번째는 뭐냐 하면 3조 2교대 특성상 규칙적인 리듬은 여가생활은 어느 정도 포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죠. 있잖아요. 3조 2교대가 이게 6일 단위로 돌아가다 보니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6일 단위로 돌아가다 보니까 주말에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평일에 일할 수도 있지만 주말에 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각오하셔야 돼요. 아마 케니님 같은 경우에는 교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말, 그러니까 낮에 일하고 주말 쉬고 하는 걸 익숙해져 있잖아. 근데 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들어가시면 첫 번째 주는 주말 쉬겠지. 그 다음부터는 아마 평일에 쉬게 될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거 어느 정도는 각오하셔야 돼요. 이거 힘들어서,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3조 2교대. 왜냐하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근데 이 교대 패턴 6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쉬려면 한 6주에 한 번씩 주말에 한번쉴수 있고 나머지는 계속 평일에 돌아가면서 쉬게 돼요. 그래서 주말을 못 챙겨 먹어요. 주말에 집착을 하는 거면 좀 약간은 좀 버거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해요. 아, 난 주말에 쉬어야겠습니까? 나 주말에 출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해요. 기본적인 로테이션 있잖아요. 교대 근무라고 하면 교대 그 로테이션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주말 챙겨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말 출근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 정도는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첫날 가서, 특별하게 뭘 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연자분, 첫날 가서, 님한테 막 처음부터 다 해라 이렇게 시키지 않을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시킬 겁니다. 겁낼 필요가 없어요. 생산직 가면 처음부터 너 일해 이렇게 안 시켜요. 교육을 시킵니다. 기본적으로. 아, 생산직이 아니잖아. QC잖아. QC. QC면 그 다루는 것들 있죠. 그냥 기본적인 가르쳐 줄 거예요. 처음부터 많이 가르쳐 주고 하면 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사람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부터 가르쳐 줄 거예요. 난이도 낮은 것부터. 대신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날 가르쳐 주는 거는 반드시 메모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야 됩니다. 아마 QC면 알아야 될게 많을 거예요. 생산직하고 다르게 QC는 품질 관리잖아요. 품질 관리. 그러면 해당 제품, 우리가 봐야 될 거, 불량 같은 거, 불량 나는 것들, 그리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 이제 치수 같은 거 이제 잰단 말이에요. 품질 관리가. 그런 거 다루는 거. 프로그램 다루는 거, 그리고 뭐 기구 이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아는 게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케니 와이님은 이쪽 일은 처음이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워야죠. 알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케니 와이님, 님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똑똑해. 하루 막한번 들으면 바로 기억하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맞죠? 그런 사람이었으면 여기 안 들어왔겠죠. 대기업 갔겠죠. 맞죠?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 와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겠죠. 아니, 뭐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필이고 적는 거 싫어한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수첩 챙기세요. 캐니와이님. 그 내일 집에 남는 수첩 있으면 그거 챙긴다거나 그왜 호주머니 넣어다니는 수첩 있죠. 가죽으로 된 거. 2,000원에 사거든요. 그거 아니면 무한고가 사요. 2,000원 주고. 2,000원 주면 삽니다. 그거 챙기세요. 링 달린 것보다 가죽으로 된게더 편해요. 왜냐하면 링 달린 거는 이게 종이가 되다 보니까 해지더라고요. 적다 보니까. 일하면서 적다 보니까. 노노보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케니님 듣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듣고 있어요?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는 시간이라서. 그리고 나이가 있다 보니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32살인데 여기서 만약에 님이 만약에 안 돼가 나가잖아요. 그럼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님도 그거 알고 계시죠? 아까 앞전에 제가 31살 그 백수인데 그분 아예 뭐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님한살 많잖아요. 그분보단. 님도 여기 어렵게 들어왔잖아요. 쉽게 들어온 거 아니잖아. 맞죠? 여기저기 넣어보고 안 되고 까이고 까이고 하다 보니까 막 넣다 보니까 여기 하나 걸린 거잖아.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 원래부터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줄서 있거나 아니면 기회 봐가지고 사람 인원 비었을 때 넣어가지고 다이어트를 된 거예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여기저기 막 넣었는데 근데 이게 출근 날짜 받아두니까 다른 기업도 눈에 들어와서요. 그게 고민이. 그러면 다른 기업 눈에 들어온 기업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뭐냐 하면 여기 가야 되긴 가야 되는데 가야 되긴 가야 되는데 다른 기업 눈에 들어오는 데가 어디예요? 쉽게 들어왔다고요? 다른 데 눈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어디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동차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엄청 좋은데 아니면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긴 확실하지 않잖아요. 거기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대신에 보안하고 다르지, 딩동님. 보안하고 다르지. 저 어떻게 보안하고 똑같아. 보안하고 달라요. 똑같이 여기시면 안 돼. 님 아까 보안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보안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게 52시간 적용이 되잖아요. 저게 52시간 적용이 되고 님이 일하는데 52시간 적용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근무 시간, 그러니까 근무가 있는 날짜 그 12시간 할 때는 여가 시간이 없다는 거지. 쉬는 날 여가 시간이 있죠. 왜냐하면 4일만 일하면 이틀 쉬는데. 그럼 확실한 데 투자하셔야 돼요. 자, 답 나왔네요. 답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답 나왔어요. 확실한 곳에 투하하셔야 돼요. 님한테 기회가 없어요. 쉽게 들어갔다고 해주면 다음에 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쉽게 들어갔다고 해서 다음에도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번에 들어갔을 때좀 쉽게 들어간 거지. 다음에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가 뭐 좋은 데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약간 두 가지 이유네. 두 가지 이유네. 일단 첫 번째는 교대 근무에 대한 두려움. 그두 번째는 업무 분장에 대한 또 두려움. 이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네요. 맞죠? 그런데 있잖아요. 현실을 봐세요. 현실을. 현실이 있잖아요. 그거 가도 박공이야. 맞죠? 주간근무면 월급이 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동차 QC 빡세요. QC가 다 빡세는데 자동차는 더 빡세요. 캐디님, QC가 역할이 뭔지 아세요? QC의 가장 큰 역할은요. 바로 고객사의 욕받이입니다.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동차는요 정말 인면수심 많이 당해요. 만약에 문제 생기잖아요. 맛품인데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이미 튀어가야 돼요. 가가지고 막 나보다 젊은 녀석한테 담당자라고 나와가지고 생판 뜯어보지도 못한 욕을 먹어야 돼요.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동차가 굉장히 빡세요. 그리고 자동차는 엄청하죠. 엄청합니다. 얼굴 시뻘개진 때도 합니다. 고객사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니들이 뭐 얼굴 시뻘개지든 안한게 맞아요. 그러면 안한게 맞아요. 특히 자동차가 엄청 심해요. 그 2,400이면 중소기업이잖아. 완전 그러니까 아까 3,200이라고 했잖아요. 800 정도 차이 나면 2,400이잖아. 2,400이면 아마 잔업 차라리 이렇게 받는 게 나은 게 2,400이 연봉제로 할 거예요. 연봉제. 연봉제로 해버리면 늦게까지 남아도 수당 안 줘요. 중소기업 이제 QC 주관하는 사람 중에 늦게까지 남아도 수당 안 주는데 허다합니다. 포괄임금제라 해가지고 수당 안 주고 뻑이고 부려먹는데도 허다해요. 그렇지. 자동차 분야 사람 자주 바뀌어요. 특히 중소기업 꽃다귀는 특히 중소기업은 사람 취급 못 받잖아. 자동차는 생산보다 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왜냐, 고객사한테 전화 오면 손이 덜덜덜 떨린다니까. 아, 또 욕먹으러 가야겠구나. 또 가면 정말 또 무시하겠네, 또.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딱 그려진다니까요. 딱 그런 모습이 그려진다니까. 생각해보세요. 현차도 그큰 현대1차도 현차 가면 쭈그리고 있어. 한마디도 못하고 쭈그리고 있다니까. 그럼 1차가 2차한테 가면 더 심하겠지? 그 2차 아니면 3차예요. 이직은 힘들어요, 이제. 캐니님. 이직 힘들어. 님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 욕심 부리지 마요. 그냥 일단 적응해. 왜 이렇게 가려는 게 많아요? 나님 보면 지금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뭐 해보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뭐 바꾸던 거 말든 거 해야 되는데, 해보기 전에 뭔가 쓸데없이 많은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야. 당장 내가 거 가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어떻게 일할지,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릴지 그것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여기는 어떻게 되고, 그것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뭔가 내가 봤을 때 절박해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는 절박한데 마음은 절박하지 않아요? 뭔가 이중적인 느낌이 띄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본인이 절박하다 막 하는데 자꾸 딴 생각하고 있어. 님 그거 고쳐야 돼. 님 그러면 어디 가더라도 적응 못할 거예요. 님 이제 옮기기 힘들어요. 32살이면. 옮기기 힘들어. 어떻게든 한 회사 쭉 다녀가지고 거기서 인정받고 연봉을 차고 해가지고 돈 모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님이 중소기업에 32살에 갔다는 건 님이 어떤 한계점을 인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님이 자기의 한계, 자기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의 한계치를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스스로. 부정하시면 안 돼. 그리고 냉정하게 이게 삼박 더운발 갈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회사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오래 다녀가지고 나는 인정받으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이유가 정기종용이 산업기사가 있어서 밀려 있나 합니다. 산업기사 있는 사람 많아요. 걔네님. 님 말고도 많아. 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기종공하고 산업기사 있잖아요. 근데 님이 그거 안 돼서 선택한 거잖아. 안 됐으면 버려. 이미 안된 거, 미련 버려요. 안 그럼 평생 님 그거 발목 잡아요. 간장공장님 뭐 어세요? 적응하면 할수 있다니까. 그 전기 나온 사람 무조건 전기일만 해야 돼요. 근데 님이 전기일 했잖아. 공모에서 전기일 했잖아요. 안한거 아니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나온 거잖아요. 돈 찾고 안 되니까 나온 거잖아. 그리고 나이도 찾고. 내가 어느 정도 뭐 좋은 데 가고 싶어도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좋고 나이 어린 애가 많은데. 그거 안 되니까 해양 지원회가 여기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마음이 지금 콩밭에 가 있는데? 마음이 완전 콩밭에 가 있잖아요. 그거 하셔야 돼. 전공대로 먹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백일호님 어세요? 전공대로 먹고 사는 사람 10명 중에 거의 한명 꼴이 한 명. 나머지는 전공대로 못 먹고 살아요. 아, 나도 먹고 살고 싶지. 근데 그 현실이 안 되는 거 어떡해. 그거 안 되는 거 계속 부여잡아요. 그거 희망 안고. 산업기사 님 말대로 좋은 자격증 맞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전기기사도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 전기 그거 아세요? 포화 상태 나는 거.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냥 취업해주고 그런 세상 아니라니까. 현실을 직시하세요, 현실을. 님은 스스로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그래야 님이 요 회사에 들어가서도 적응하는 게 빨라요. 미련을 버리셔야 돼. 미련을 버린 나이에요, 32살이면. 미련을 가지고 버티기는 나이가 아니라 미련을 버려야 되는 나이야, 미련을. 신락 같은 희망을 버려야 되는 나이에요. 왜냐, 님이 아까 32살 전기가 나왔다고 했지. 그건 23살, 4살, 5살도 가지고 있어. 그럼 님이 만약에 전기로 간다고 했을 때 누굴 써줄까요? 보통 전기 신입으로 들어가는 아이가 26, 27이야.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 사람들 어떻게 꺾을 거야? 아, 물론 님 사정은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현실이 그런 거를. 시설은 차라리 시설은 최대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캐니님. 시설보다는 그래도 님이 여기 일하는 게 맞아요. 시설은 여기 안 돼서 가면 돼. 여기 안 돼서. 여기 일하다 도저히 못 버티겠다. 아니 너무 힘들다. 근데 시설도 근데 그거 아세요? 캐니님? 아까 저 딩동님이 전기산업기사라면 차라리 시설적으로 가보시는 게라고 얘기했잖아. 시설도 교대 근무야. 시설도 교대예요. 교대. 시설은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격일제입니다. 격일제. 여기는 3조 2회대잖아요. 거기는 격일제입니다. 격일제. 격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루 꼬박이라고 하루 쉬고, 하루 꼬박이라고 하루 쉬고,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 물론 중간에 자는 시간 있긴 하지만 회사에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12시간도 지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24시간 할수 있겠어요? 네, 퐁당퐁당 맞죠? 그리고 잡부예요, 잡부.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이유는 현실을 깨달으시라고. 자꾸 과거 뭐 가지고 있는 거 미련. 그동안 그 가지고 있어서 안 됐잖아요.
어떻게 그 능력을 인정받고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 결론은. 안 돼서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럼 생각하고 자시고 할게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기회. 딴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복잡한 생각하지 마.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적응하고 좀 버텨보자. 로테이션 돌아보자. 이 생각만 해, 이 생각만. 선진 리아이요? 저도 님 마음 모르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직 뭔가 희망이 남아 있을 것 같고, 더 하면 될것 같고, 왠지 나에게 손을 벌려다 주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본인만 힘들어져요. 본인만 힘들어져. 소방 안전관리자 그 별로 안 쳐줘요, 딩동님. 자기 집 별로 안 쳐줘. 그 자격증은 전기보다 더안 쳐줄 텐데. 자,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제 너무 꿈만 꾸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꿈만 꾸지 마시고 현실을 보세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나이가 주는 어떤 성진님 죄송한데 그 처음부터 듣고 오세요. 님 중간 나중에 듣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끼지 마세요, 안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얘기 듣고 얘기하세요. 저분 전기 하다 안 돼가 일로 왔어요. 전기주 일을 하다가 회사가 폐업해가지고 안 돼가 일로 왔어. 전후 사정을 모르고 들으니까 바로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중간에 내용을 모르니까. 자, 지금 길어지니까 결론부터 지을게요. 네, 결론부터 짓겠습니다.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 회사에서 어떻게 적응할 건지. 그것만 생각해라. 이제 본인 나이 32이고, 더 이상 다른 기회에 뭐 생각하고 할 그런 기회가 없다. 그럴 기회도 없고,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을 생각 그것만 하십시오. 어떻게 살아남을 생각만 하시고, 또 여기서 일하다 보면 또 적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할 수도 있는 거야. 교대 근무 처음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대금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밤 새는 거. 근데 밤을 안 새봤기 때문에 힘든 거지. 새보면 괜찮아요. 그리고 아마 QC이기 때문에 일을 빡세게 하지 않을 겁니다. 생산직이었으면 일을 빡세게 했을 텐데, QC라서 밤에는 좀 널널하게 하실 거예요. QC가 좋은 게 저거예요. 중간중간 짬이 많이 나요. 밤에는. 생산직보다 짬이 많이 날 거예요. 생산직은 계속 기계 앞에 서가지고 계속 버튼 누르고 이제 물량 받고 그거 해야 되는데, QC라면 야간에 일한다 하더라도 좀 널널하게 의자 앉아가지고 빡시게 안할 겁니다. 단지 밤을 샌다는 게좀 힘들 뿐이죠.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야간에는 QC 하더라도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좀 편하게 일하실 거예요. 널널하게. 부담 가지지 마세요. 잘하실 겁니다. 케디님, 잘하실 거니까 저 믿고 한번 가봅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